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하나보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친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남자친구는 되게 이상해요. 제가 화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화장을 안 한 것 같은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너는 화장 안 하게 훨씬 예쁜 것 같아. 화장 진하게 하지 마. 이렇게 화장 한 건데. 그럴 때 정말 자괴감이 밀려오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한 듯 안 한 듯 메이크업을 한 걸 남친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약간 한 듯 안 한 듯 남친을 속일 수 있는 남친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메이크업 하러 가요. 고고! 쿠션 팩트를 사용해서 얼굴에 가볍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톡톡 두들겨서 발라주세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헤어와 눈썹의 컬러를 같이 맞춰줍니다. 눈썹 앞머리는 세워주고 눈썹 뒷부분은 내려주듯이 그려주세요. 펄이 없는 로즈 컬러를 먼저 눈두덩이에 쌍꺼풀 라인 벗어나게 발라줍니다. 다음은 펄이 있는 러브 디스코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그라데이션을 사용해주세요. 언더 끝머리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청순한 느낌을 주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주세요. 또한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매를 따라 그려준 뒤 언더라인은 동공 아래쪽만 그려줍니다. 눈 중앙부터 앞머리까지는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크림타일 리벤치크를 광대뼈 부분에 발라줍니다. 촉촉한 틴트 타입의 립밤을 먼저 발라주세요. 입술 안쪽에만 틴트를 발라준 뒤 손가락으로 문질러줍니다. 전체적으로 핑크톤을 활용한 남친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남친이 정말 좋아하는지 실험해보러 갈까요? 남친, 나 오늘 메이크업 어때? 남친이 좋아하는 메이크업이야? 자연스러운 머리, 너무 진하지도 않고 괜찮은데? 진짜? 나 오늘 메이크업만 하는데 3시간 걸렸는데? 지금 봐!